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한국판 인셉션을 연상케 하는 드림워킹 스릴러 영화가 찾아옵니다. 그 안에서 새로운 연기 변신이 기대되는 분이죠. 영화 인드림의 배우 서유림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고요. 네. 네. 전에 그 가요 프로그램도 생방으로 진행하셨던 분인데 왜 떨리신다고? 너무 떨려요. 이게 10년 넘게 생방이 처음이다 보니까. 아유, 욕만 안 하시면 된다고 저희가 늘상 말씀드립니다. 네. 4283님이 와 진짜 효림 언니 보는 순간 비타민이 팡팡 터지네요. 레몬 삼킨 기분이라고. 진짜? 아, 하트를 날려주셨어요. 진짜 오늘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이돌인 줄 알았어요. 왜 그러세요? 에스파 약간 그런 느낌. 네. 아, 진짜 더 어려지셨어요. 어? 명호님이 안녕 하선이도 안녕 생방하는 동안 육아는 내가 하지 하시면서 이분 이분이 그분 익숙한 분이네요. 그 전 남자친구분이죠. 네. 그죠. 전 남편이자. 남자친구분이고 현 남편. 네, 아유 또 스윗하게 문자를. 네, 효림이 옷 내가 골라줬다라고 문자를 하셨어요. 아 진짜요? 언니가 패셔니스타지. 형부는 뭐 그쵸. 그런가요? 괜히 하나 괜찮아 했더니 괜찮아. 6629님이 효림 언니 저 슈돌에 조이 나왔을 때부터 아 진짜 너무 사랑스럽죠. 조이 찐팬이었다고. 귀여운 조이 이름부터 너무 귀엽잖아요. 오늘 아침에 인사 잘 해줬냐고 또 물어보네요. 벌써 이제 3돌이라고요. 4살. 네. 오늘 아침에 조이가 엄마 촬영 안녕히 다녀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존댓말을 해요? 존댓말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네. 그냥 하더라고요. 정말요? 너무 신기해요. 너무 부럽다. 근데 가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는 반말도 해요. 근데 거의 존댓말을 많이 쓰는 거예요? 네. 아니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셨길래 세상에. 그냥 막 이렇게 내비로 뒀더니. 어디서 배웠을까요? 너무 사랑스럽다. 그러게요. 세상에. 새돌 되게서 딱 새돌이 됐어요. 네 살. 참 남의 애는 금방 커요. 그죠? 내 애는 안 크는데. 그쵸. 둘이 봤잖아요. 하선 씨도. 맞아요. 그쵸? 맞아요. 같이 봤죠. 너무 사랑스러워요. 캔디와 효림 씨 조합 너무 좋네요. 두 분 인별그램 보니까 맛있는 요리도 같이 먹고 언니가 주로 사주시고 해주셨죠. 너무 보기 좋은 절친이라고. 두 분 친해진 지 얼마나 됐냐고. 어떻게 친해졌냐고. 기억이 안 나요. 그죠? 처음에 만난 거는 한 2008, 9년 정도에 처음 보고 샵에서. 그리고 실제로 딱 친해지게 된 건 하선 씨 결혼식장에 맞아요. 이제 제가 수영 오빠한테 초대를 받아서 갔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서로 이제 육아하고 아기 낳고 뭐 이러면서 더 많이 이제 더 친해지게 됐죠. 맞아요. 비슷한 부분이 있으니까. 맞아요. 저희 남편이 되게 이렇게 같이 커플로 나오셨었는데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살짝 살짝 이렇게 다치게 해가지고 되게 미안해서 되게 그래서 이렇게 뭐 어떤 씬을 찍다가 네. 그쵸 네. 살짝 아프게 해드려가지고 괜찮아요. 그 뒤로 뭐 계속 네. 너무 미안해하고 있어서 이게 거의 10년 2014년이었으니까 그것도 거의 10년이 됐네요. 그쵸. 세상에 덕분에 지내셨습니다. 네. 미래 씨가 효림 씨가 캔디 보고 육아 선배 맘이라고 해시태그 했다고 실제로 육아 정보 많이 주고받냐고. 아무래도 둘 다 네. 딸이고 제가 먼저 낳았기 때문에 정보를 많이 공유하고 언니도 정말 공유하고. 화선 씨가 되게 똑부러지게 육아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아서 전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거의 하선 씨한테 얘기를 많이 전해 들었죠. 뭐 어린이집은 어떻게 보내야 되며 정말 다 그런 거를 하선 씨가 알려줬어요. 그리고 뭐 캐릭터 애기들이 이런 캐릭터를 좋아한다. 맞아요. 그거 너무 좋아했죠. 데리고 가주기도 해주고 아유 돕고 살아야죠. 너무 고맙죠. 저는. 아유, 아닙니다. 저도 고맙죠. 6092님이 옷소매 붉은 끝동 드라마에서 화농주 효리님 얄미워 하면서도 진짜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였다고. 이준호 씨가 같이 연기했던 이 화농주 쫓겨날 때 굉장히 고소해했다고 이게 사실이냐고 또 물어봐 주셨어요. 네. 맞아요. 그때 제가 이제 궁에서 이제 나가게 되는 신이었는데 정말 좀 슬픈 신이었죠.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고 궁에서 쫓겨나는 거였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네.
그날 촬영 당일날 이제 준호 씨가 이제 쫓겨난다고 너무 고소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 너가 죽고 실제로 정말 실제 역사 속에서는 이준호 씨가 죽고 나서 그리고 화한홍주가 다시 궁에 컴백을 해요. 그렇구나. 너가 죽어도 내가 다시 들어와. 나중에 몰랐지. 오지롱. 이렇게 했더니 너무 당황해하더라고요. 네. 아 이게 실제 얘기가 이런 재미가 있네요. 네. 아 정말 이 얄미운 악역 캐릭터. 근데 감정이 주체가 안 돼서 힘들 때가 또 많았다고요. 뭐 어머님들이 이런 역할하면 막 되게 막 때리거나 막 미워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런 적도 있냐고 물어봐 주시네요. 그렇죠. 어렸을 때 특히 일일 드라마를 찍으면 시장에 가면 그 어머니들께서 아유 그냥 적당히 하고 결혼해 막 이러고 제가 막 약간 얄밉고 통통 튀고 뭔가 개구쟁이 막 이런 역할을 철딱선이 없는 그런 막 딸 역할을 많이 맡아봤기 때문에 엄마 속 좀 썩이지 마 막 이런 얘기 어렸을 때 많이 들었었고 네 그래도 요즘에는 시청자분들께서 안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뭐 악역과 이런 거를 딱 이제 분리를 해주시더라고요. 캐릭터와 맞아요. 그 배우를 분리를 해주셔서 그냥 조화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또 해주시는 것도 너무 관심이라 너무 감사하죠. 또 많이 봐주시면. 자, 우리 노래 듣고 와서 2부에서 우리 서유림 씨 오늘 영화 이야기 하러 오셨는데 인드림 이야기 이어갈 거예요. 신청곡이 에피톤 프로젝트의 그대와의 꿈이네요. 뭐 신청하신 이유가 있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20대 초반부터 에피톤 프로젝트라는 가수를 너무너무 너무 좋아했어요. 좋죠. 너무 좋죠. 네. 이게 하선 씨랑 역시 감정이 맞아. 많이 그럴 걸 많이 울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20대 때 막. 근데 요새 나오는 노래들 중에 이제 또 막 듣다가 이게 제 영화가 꿈과 연결된 영화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제목이 있어서 아, 이 영화랑 되게 잘 맞겠다라는 생각에 너무 많은 노래들이 있지만 이 영화를 선택을 했어요. 네, 우리 이 곡 듣고 우리 2부에서 다시 만나요. 그대를 사랑하는 건 내 모든 날에 희망을 더해서 살아가게 하는 건 난 영화 같은 영화 같은 사랑 영화 같은 밤 영화 같은 시간 영화 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 같은 하루 박하선의 시네타운 루시드 드림 혹은 자각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약을 먹고 나서부터 저한테 이상한 능력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됐죠. 두 달 사이에 그 토막난 시체가 그 세구로 나왔는데 아무런 단서가 없다는 게 말이 돼? 한 번 시작하면 멈추기 힘들지. 예쁘다. 제 친구가 위험해요. 재밌네. 꿈에서 본 걸 신고하러 오신 거예요? 여기는 형사님 꿈속이에요. 내 꿈속? 저는 다른 사람 꿈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친구 꿈속에 들어가서 어디 있는지 알아내. 여기로 빨리 오는 게 좋을 거야. 그놈 꿈속에 갇혀 있었다는 겁니까? 넌 누굴 죽이고 싶은 적 없었어. 시네타운의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배우 서유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우 서유림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역시 역시 아까 생방이라 떨린다는 분 어디 가셨죠? 영화 인드림 예고편도 듣고 왔죠. 어우 무서웠어요. 은혜님이 효림 씨와 캔디가 자매 같다고. 아이쿠 감사합니다. 아 제가 감사하죠. 아유 제가 감사하죠. 성영님이 효림님 운동하시나 봐요. 물 드시는데 팔에 근육이 움직인다고 멋있다 하셨어요. 지금 보라 보고 계시나 봐요. 운동 많이 하세요? 제가 뭐 필라테스도 오래 하기도 했고 요즘 들어서 헬스 PT를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무게를 건강을 위해 최대한 이렇게 해서 우와
근데 효과를 참 많이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원래 헬스를 정말 싫어했거든요. 진짜.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재밌더라고요. 또 어렸을 때는 너무 싫었는데. 맞아요. 싫었는데. 지금은 허리 근육도 많이 생기고. 네.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요. 영화 우리 인드림 6월 21일 다음 주 수요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효림 씨가 영화 인드림의 줄거리를 좀 소개해 주세요. 극 중에서 제가 맡은 홍아라는 역할은 영화 인드림에서 아버지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임상실험에 참가해서 무슨 약을 먹게 돼요. 근데 그 약을 먹으면서부터 타인의 꿈을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그런 드림워킹 능력을 갖게 되고 그러다가 친구의 꿈속에 들어갔는데 본인과 똑같은 드림워킹을 하는 살인마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연쇄살인자 제인과 딱 마주쳐서 네. 이제 친구를 죽이려는 그런 죽이려는 위기에 놓인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또 형사를 찾아가서 막 부탁하는데 형사는 그 말을 안 들어주고 그러다가 제가 그 살인범과 꿈속에서 막 쫓기고 막 쫓아가고 실제에서도 그래서 실제와 꿈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저도 찍으면서 사실 조금 헷갈릴 때가 많았어요. 아 지금 꿈이야? 이렇게 물어보고 아 이건 현실이지 이렇게 하면서 네. 와 재밌고 무섭겠네요. 근데 효림 씨가 영화 포스터를 두고 게시해 두고 공포 영화 아니에요라고 하셨던데 얘기만 들으면 되게 무서운데요? 이게 포스터나 네. 이런 멋있어요. 예고편을 보시면 다들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저 공포 영화 못 봐요. 이러시는 분들이 주위에 꽤 많아서 네. 근데 절대 공포 영화가 아니고 스릴러. 아 스릴러다. 네 스릴러입니다. 절대 공포 영화는 아닙니다. 네. 극 중에서 효림 씨가 연기한 유홍화 나와 타인의 꿈을 통제하는 능력을 가진 인물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유홍화는 어떤 또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가정 환경이 좀 불우해서 본인이 이제 생활을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역할인데 그 와중에 아버지가 아프시면서 병원에 굉장히 오랫동안 입원을 하고 아버지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 인물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임상실험에 참가하게 되면서 그 약에 중독이 되고 그 약을 먹다 보니까 예지몽도 꾸고 타인의 꿈속에도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 굉장히 자기가 삶의 주체가 되는 인물이 아니라 그 약을 먹고 이제 친구가 위기에 놓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걸 이제 용기를 내어서 주체가 되어가는 그런 인물인 거죠. 아, 효림 씨가 이번에 영화 첫 주연이라고요? 오. 맞아요. 와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인드림을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면모를 또 보여드리고 싶었다라고 인터뷰를 하셨는데 제가 많은 시청자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굉장히 밝고 통통 튀고 항상 막 이런 분해 역할들을 나고. 맞아요. 부티 나고 네. 맞아. 뭐든 뭐 다 막 부잣집 딸 역할 네.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제 캐릭터에 대한 그런 진부함도 저도 사실은 좀 느끼고 있었고 그리고 일단은 가장 첫 번째는 저한테 제안을 해주셨던 것 자체가 저는 너무 감사했죠. 그게 첫 번째 감사했고 그리고 나의 다른 내가 갖고 있는 다른 모습을 또 보여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그냥 바로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으셨겠어요. 네. 인드림의 유홍화를 연기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느꼈던 진짜 실제 서유림 씨의 감정들을 일기장을 읽듯 이렇게 꺼낼 수 있었다고 또 기대가 되는 또 인터뷰였네요. 맞아요. 제가 이게 어린 시절부터 저도 이제 인드림에서의 제 캐릭터가 약간 좀 어둡고 다크하고 이제 삶에 찌들어 있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하루하루를 이제 꿈도 포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물인데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감정들을 느껴봤었거든요. 이게 사람들은 그렇게 보이지 않았겠지만 저 역시도 20대 때 뭔가 고난도 많았고 뭔가 20대 때에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꿈의 길이 맞는 건가 헷갈릴 때도 있었고 많은 감정의 파도가 쳤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밖으로 보여지지 않았을 뿐이었지 TV에서는 너무 밝았지만 제가 혼자 있을 땐 정말 어두운 그런 사람이었었을 때 썼던 정말 일기장, 다이어리를 항상 썼거든요. 그때 그래서 느꼈던 감정들 이런 것들을 제가 하나씩 꺼내보면서 이런 거를 이제 연기할 때 좀 도움을 받기도 했죠. 네. 0606님이 과감하게 도전하는 효림님 모습이 너무 멋지다고 또 응원을 해주시네요. 진짜 매력이 많아요. 실제로 막 농사도 지을 줄 알고 진짜 밥도 끼깔나게 차려주시고 정말 의외인 모습이 너무너무 아직 못 보여드린 모습이 참 많은 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하사 씨가 우리 집에 와서 농사 짓는 걸 보셨죠? 밥을 다 해주고 막 재워주고 이랬어요. 네. 정말 이렇게 도시적으로 네, 이렇게 이런 분이 참 그런 구수한 면도 주말에는 있어요. 감자캐고 있고 맞아요. 막 장작불 떼고 있고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그런 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오지호 씨가 아까 예고편에서 잠깐 들었는데 와 예쁘다 하는 게 굉장히 섬뜩했어요. 또 김성수 씨도 형사 상준 역을 맡으셨네요. 아, 또 너무 좋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우리 현장 분위기는 또 어땠는지 궁금해하시네요. 아무래도 김성수 씨 덕분에 좀 현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고 너무 좋으시죠? 다큐를 같이 친하시잖아요. 한번 찍었는데 그쵸? 너무 선배님은 정말 맞아요. 그냥 정말 화가 네. 없으신 분? 맞아요. 맞아요. 저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신기하죠. 너무 네. 즐겁고 유쾌하고 약간 아재 개그도 있으면서 주변을 네. 이렇게 재밌게 해주시려는 또 오지호 씨는 네. 오지호 오빠는 정말 너무 잘생기셨잖아요. 근데 그 잘생김에서 나오는 그 공포감. 그게 또 정말 무섭더라고요. 차가운 그래서. 그런 모습. 예. 근데 너무 개구쟁이 같아서 현장에서도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도움도 많이 받고 아무래도 두 분은 연기적으로도 영화도 많이 찍으셨고 연기적으로도 선배시다 보니까 제가 조금씩 헷갈릴 때 이럴 때 이제 도움을 받기도 했고 그래서 너무 재밌게 찍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올 로케였거든요. 어디서 올로케를 하셨어요? 아, 청주에서. 청주에서. 네. 아니 이번 작품에서 액션도 또 많이 하셨어요? 많이 힘들진 않으셨어요? 아, 저는 액션을 별로 안 하고 두 선배님들이 액션을 좀 하셨고 저는 도망다니고 살짝 이런 도망다니고 엄청 끼고 이러셨을 것 같아요. 달리기는 좀 많이 했어요. 몇 번. 네. 아 이거 재밌네요. 세라님이 진짜 다른 사람의 꿈을 이렇게 통제한다면 어떻게 해보고 싶냐고. 저는 여기 뭐 조이 혹시 남편 이렇게 쓰셨는데 아니요. 저는 제가 만약에 어떤 작품을 너무 하고 싶어요. 그럼 그 감독님과 작가님의 꿈속에 들어가서 너무 좋다. 그래서 났어. 서유림을 꼭 써야 돼. 서유림을 캐스팅해야 돼. 이거를 세뇌시킬 거예요. 계속. 네, 계속. 아, 그러면 그렇게 계속 꿈속에서 가스라이팅을 하는 너무 거죠. 너무 좋다. 네, 너무 좋죠. 네, 우리 그렇게 하도록 해요. 남편이랑 좋네요. 뭐 아기 꿈속에 들어가서 하는 거는 뭐 매일 보는데 맞아요. 뭐. 그럼 괜찮아요. 작품에 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감독님과 작가님의 꿈속으로 기대하세요. 네. 너무 좋네요. 나올 것 같아요. 네. 급 신청곡이 또 들어왔습니다. 서유림 배우가 우리 성시경의 두 사람 신청해 주셨어요. 이 곡을 신청하신 이유가 있다면? 저는 그 성시경님의 노래 중에 너무 많은 띵곡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저에게는 가장 최애곡 성시경님의 노래 중에 최애곡이에요. 네. 그래서 이 곡이 참 좋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우리 이 곡 듣고 서유림 씨와 계속 이야기 나눠볼게요. 여전히 서툴고 또 부족하지만 언제까지 네, 마카선의 시네타운 명호님이요. 매일 밤 성시경 노래 틀어서 진짜 싫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네, 실시간 반응을 남편분이 문자로 보내주고 계십니다. 제발 하지 말라고 제가 네. 이렇게 할 것 같아서 부탁을 했거든요. 남편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죠? 싫다고. 문자 보내지 말라고 네. 얘기했거든요.
아, 대화님이 서유림 배우님 인드림 개봉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 동네 청주에서 영화 찍으셨던 거 기억한대요. 어떻게 나오는지도 궁금하고 우리 동네가 배우님 나오니 더 보고 싶다고. 부천 판타스틱 국제영화제에도 또 GV를 하고 했었군요. 네, 세상에. 맞아요. 굉장히 이렇게 좀 재밌는 영화만 갈 수 있는 영화제잖아요. 기대가 됩니다. 더 그래서. 7566님이 아 저도 봤는데 인드림 영화 촬영장에 밥차를 끌고 김수미 배우님이 직접 등장을 하셨더라고. 내 며느리를 위해 엄마가 쏜다 밥 먹고 해 이것들아 하셨다고. 네. 그때 반응이 어땠냐고 또 궁금해하시네요. 그날이 정말 큰 굉장히 중요한 씬이었고 거의 밤샘 촬영을 해야 되는 힘들었군요. 네, 그래서 근데 시어머니께서 진짜 청주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세상에. 네, 조이랑 이렇게 다 같이. 그래서 너무 든든하기도 했고, 아 이런 느낌이구나. 이제 시어머니가 이렇게 해주실 때 너무 감사했죠. 너무 감동했고 스태프분들도 너무 너무 좋아하셨고, 네. 이야. 아 근데 네. 스태프분들이 저희 시어머니. 근처에 오시진 않더라고요. 무서워서. 아니, 너무 좋으시지만 네. 네. 그런 어려울 수 있죠. 네. 7783님이 저도 이거 봤어요. 효림님 요즘 강제로 만보 걷기 하고 있다고. 몸매 비결인가요? 요즘 하고 있는 운동. 아까 얘기하셨지만 취미 있으면 얘기해달라고. 요즘 진짜 만보 걷기 하고 계세요? 제가 얼마 전에 여행을 가서 이거는 여행 가서 강제로 만보 걷기를 했다라고 제가 SNS에 올렸던 거였고 요즘 하고 있는 운동은 진짜 필라테스랑 헬스. 비트한다. 네. 그리고 또 해보고 싶은 건 발레를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너무 잘 어울려요. 너무 근데 너무 유연하지가 않아서. 아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발레핏 같은 거. 하선 씨는 발레 하시잖아요. 저는 대학교 때 한번 교양 때 해보고 얼마 전에 저희 동네에 발레핏을 해서 한번 가봤더니 재밌더라고요. 너무 잘 어울려요. 발레핏 사실은. 정도는 어렵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부분 유연하고 부분 되게 굳었는데 괜찮더라고요.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인형님이 효림씨 인별 보니까 완전 연예계 마당발이라고. 맞아요. 효림님 생각하기에도 내가 이 사람이랑 친하다니 이런 의외의 운명인데 하는 분 있냐고. 저는 사실 화선씨도 알다시피 마당발은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아는 분 많으신 것 같아요. 친한 저는 분도 많고. 작품 했을 때 같이 하셨던 분들 계속 친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근데 저는 그렇게 많이 친한 분들은 많이 없어요. 근데, 맞아요. 서로 바쁘고 하니까. 근데 내가 이 사람이랑 친하다니라는 것보다는 제가 딱 한 번 작년에 부산에서 아트페어를 갔을 때 KTX 기차를 타고 그 안에서 조이를 데려갔거든요. 네. 근데 기차 안에서 박서보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화백 박서보 세상에. 선생님을. 네네. 그래서 근데 조이가 그 이제 할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막 손을 만지고 막 옆에 가서 막 악수하고 막 이러면서 친화력이 엄청 좋은 친구잖아요. 그렇죠. 조이가 또 이제 알아보는 거죠. 그 선생님 그래서 그 박서부 선생님 손을 이렇게 만지고 막 이렇게 막 반지를 많이 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막 반지 달라 그러고 막 이러는데 제가 그때 내가 이 선생님과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다니 이런 생각은 해봤어요. 그 정도로 네. 그렇게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박서보 화백이 굉장히 유명한 건 다들 알고 유명하죠. 계시는데 이렇게 딱 봤을 때 알아보긴 쉽지 않잖아요. 아트페어도 가셨다고. 그렇죠. 또 아트페어 때 너무 팬이어서 제가 사진 좀 같이 찍으면 그래서. 안 되겠냐 이렇게 요청도 드리고 했는데 돌아오는 서울로 돌아오는 KTX에서 딱 마주친 거죠. 조이도 그런 분을 알아보고 역시 그러니까요, 역시 시골 가면 여기저기 다 인사하러 다니고 맞아요. 막 놀러 가고 그쵸 정말 친화력이 최고인 것 같아요. 동네 손녀. 동네 맞아요. 손녀. 너무 보기 좋다. 아 우리 벌써 보내드릴 시간이래요. 우리 광고 듣고 와서 서유림 씨와 우리 끝 인사 나눌게요. 네 영화 인드림을 기대하고 있을 우리 관객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영화 인드림은 여러분들이 꿈속에서 이룰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그런 오싹한 스릴러 영화 한 편쯤 있으면 참 좋잖아요. 공포영화는 아니지만. 네. 그리고 저의
연기에 대한 그리고 서유림의 다른 모습도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네. 7650님이 단톡방에 영화 인드림 많이 홍보해야겠어요. 1인 3관람 예약이요. N차 관람하신다고. 꼭 그렇게 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영화 인드림의 배우 서유림 씨와 함께했습니다. 3183님이 효림님 2010년 성균관 스캔들 드라마에서 효은 캐릭터도 잊을 수가 없대요. 아우 곱디고 온 그 한복 사태 덕분에 눈이 참 즐거웠다고. 근데 어떻게 13년 전과 똑같냐고 그러셨어요. 13년이나 됐군요, 벌써. 얼마 안 됐네요. 너무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저 13년 전이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지금이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래요? 다행이다. 네, 치즈의 어떻게 생각해까지 신청해 주셨습니다. 우리 요곡 들으시면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화처럼. 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